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구문독해죠. 챕터 26강. 26강의 2를 해볼 차례입니다. 가주어, 가목적어 차례입니다. 바로 예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it now고 여러분 it형 that 이렇게 했었죠. it형 to 부정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it now고 형사하고 to 부정사. 아, 이제 대절이 나오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주어 is니까요. 이렇게 쉽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쉽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네가 발견하는 것은 커피숍을.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에서든지. 다시요. it, 형, that. 자, 사실이다. 주어가 동사할 거라는 것은 이제 미래잖아요. 미래요. 그래서 하는 것은 미래니까 할 거라는 것은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사람 삶을, 멋멋이게 멋멋을, 우리에게 더하는 시간을, for studying, 공부를 위한. 자, 다시 연습해 볼까요? it, 형, that. 그죠? 자,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절이하의 해석 방법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it is false, 거짓이다. 키스가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를. It was possible. 가능했다. 그녀가 주어동사 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은 when she hit 그녀가 쳤을 때 the mosquito 그 모기를. 그 다음 여러분 it take 사람 시간이 나왔죠. 이때 나, it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우리는 it을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take 다음에 여러분 사람 이제 가로쳐놨죠. 가로쳐놨으니까 안 나와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 나오자. 즉 테이크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이때 테이크는 걸리게 하다, 걸리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봐볼까요? 자, it 나왔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나왔잖아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 걸리게 했다.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요. 진주어 가주어 용법이죠.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이 형태를 좀 기억을 잘해 두시고요. 자,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연습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나왔다. 해석하지 않죠? 이때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합니다. 걸리게 한다. 그 수리공에게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설. 그 수리공에게 몇 년을, 뭐뭐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은, 그 고장난 자동차를. 자,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걸리게 합니다. 많은 시간을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누가?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온 for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탐이 끝마치는 것은. 자, 3번. will take 미래죠. 걸리게 할 것이다. 자, 3시간이 걸릴 것이다. for them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the truth 진실을. 자, 이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는 표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목적어 아까 가주어 is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가목적어 is를 해볼 시간입니다. 특히 KTF M장과 동사인데요. KTF M장과 동사는요. keep, think, find, make. 이 동사를 우리는 KTF M창가 동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KTF M창가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감옥적어 이시 나오고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부사가 잘 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문법이 아니잖아요. 해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to 부정사나 ing 대절. 누누이 말하지만 to 부정사 ing 대절은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즉, to 부정사 자리에 ing 써도고 ing 자리에 대절이나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목적어 마찬가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문 바로 봐볼게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이제 문장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근데 is 나오고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이렇게요. 자, 이 문장의 구조는 이게 주어고 동사고 주어고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개 합치듯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 이걸 합치는 거예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뭘? 우리가 청소했던 것이. 그 더러운 거리를. 청소했다는 것이. 이렇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본격적으로 한번 씁니다. 자, I found. 나는 발견했다. 그 방이 더럽다라는 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요.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요. 행복하다라는 것을. 뭐가?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 우리의 제품을.
on 인터넷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요. 자, 썸이 혼자 쓰였고 여러분 이 think는 동사로 생각하답니다. 썸이 혼자 쓰이면 이런 뜻이 있죠. 약간의 사람들, 약간의 것. 자,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고. 자, 이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 집어넣었습니다. 연습합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친절하다고. 뭘? 그 소년이 보여주는 것이 그 늙은 사람에게 길을 역으로 가는 5번 갑니다. 리틀 제 사람이 오면 이때 리틀은 부정의 뜻이 아니라 작은이죠. 나의 작은 시스터, 여동생은. 관계대명사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Look. 보이는 매우 니 단정하게 항상 캡 유지한다. 집을 더럽게. 여자들이 대부분 더럽죠. 그죠? 아우, 우리 와이프도 얼마나 더럽고 딸은 더 더럽고요. 아유. 6번 갑니다. 그 슬픈 영화는 만들었다. The audience, 청중들을 슬프게. 자, 문장 그대로 나와가지고요. 6번에 이어서 7번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만들었다. 불가능하게. 그녀가 폭로하는 것을 또는 것이 그 진실을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한번 더. 나는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게. 그녀가 폭로하는 것을 그 진실을 대중들에게. 8번 갑니다. The schedule. 그 schedule은요,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해석하지 않죠? 뒤에 나오는 진주어죠. 뭘더 쉽게? 내가 call it up. call up 취소하다. call it up. 취소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9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뭘? 사람들이 먹는 것을 쥐를.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치를. 10번 갑니다. I think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우리가 get rid of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을 within 5 weeks 5주 안에. 여러분이 대절 감옥적으로 이게 시켜보니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내려와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옥적어에 금방 배웠다 해석 안 한다. 뒤에 대절 투부 동사 아니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또는 하는 것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테이크 나오면 이때 테이크 넣지나 걸리게 한다. 뭐뭐에게 뭐뭇을. 이때 이제 투부 동사 이때 나오는 이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이때 투부 동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연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